안녕하세요.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편스토랑 미래 입맛의 바로미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편스토랑에 출연한 가수인지 탤런트인지 나이가 아주 어려 보이는 분의 말이 기억에서 잊히지 않았습니다. 추어탕을 처음 먹어본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도 산초까지 처음 먹어보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이는 정확히 모르지만 청소년이나 갓 미성년자를 벗어난 나이대였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나 아이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림짐작할 수 있는 대답을 들은 기분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말을 듣고 청년들 모두를 판단할 수 없지만 이젠 어떤 집에서는 추어탕이 싫어서 안 먹을 수도 있겠다는 상상까지 해보았습니다. 그만큼 대체 음식이 많고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음식도 다양해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생각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추어탕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쉽게 먹으려 하지 않을 것이고 그 이후로 친구들과의 식사 모임에서도 추어탕이 선택될 확률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까지 발전했습니다. 걱정도 팔자네요. 먹어보지 못한 음식에 대한 도전보다는 몸을 보호하는 쪽으로. 평상시 아는 음식을 선택하는 인간의 행동이 우선하기 때문이죠. 민물 생선을 갈아 넣은 추어탕이라는 음식을 정말 멀리 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거죠. 자녀들은 부모의 입맛을 따라갈 텐데요. 되도록이면 어릴 때부터 가지각색으로 여러 종류의 음식을 맛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풍부한 맛을 즐길 줄 알아야 인생도 그리 될 것 같습니다. 만약 부모가 될 예정이라면 아이에게 튼튼한 몸을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이가 태어나서는 좋은 환경도 마련해줘야 하니까요. 초등생부터는 군것질을 많이 할 나이지만 집에서 먹는 양을 꼭 지켜 밖에 음식과 균형을 이룰 수 있게 조절해주는 계획도 중요합니다. 외식도 꼭 해야겠지만 되도록 건강식 위주로 외식을 하게 되면 다채로운 음식을 접하게 되고 식재료의 맛도 빠짐없이 경험하게 되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외식 시장도 평탄치 않은 않을 것 같습니다. 준비해야 할 일이 많아졌다는 것인데요. 경기가 어려워져 잘 되던 사업이 꼬꾸라지는 것인지 유행의 물길을 세월이 바꿔놓은 것인지 헷갈릴 수도 있겠습니다. 2024년 서울 초등학교 신입생이 5만 9천 명대로 한 반의 숫자가 20명도 빠듯하다고 합니다. 문방구도 걱정되고 아이들 군것질을 만들던 공장들도 걱정되고 그렇습니다. 벌써 쫀득이 같은 것은 TV방송을 타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으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